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렇게 만만하게 범죄자들에게 무너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십시오.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한 이런 절체절명 상황에서 경기장 밖에서, 사이드라인 밖에서 구경하고 계실 겁니까? 그냥 응원만 하실 거예요? 관중석에서 응원만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유니폼 입고 경기장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들어와서 저희와 함께 공을 쫓읍시다. 그래야 나라를 구합니다. 제가 나라를 구하자는 말이 그냥 레토릭이고 그냥 허풍 같습니까? 제가 100일밖에 안 돼서 아직 그런 거 못 배웠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자유 빼버릴 수 있고 조국 대표가 말하듯이 여러분의 임금을 국세청 동원해서 깎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드실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범죄자들이 전 국민을 성희롱하는 김준혁 같은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여러분을 희롱하고 여러분을 조롱하는 것을 두고 보실 겁니까?